자, 이호초등학교의 선축으로 승부차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호초등학교의 선축. 과연 이 유리함을 먼저 네. 가져갈 수 있을지. 자, 1번 키커는 누가 찰까요? 자, 최의연이네요. 자, 10번의 최의연 선수.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우 골키퍼와의 이건우와의 대결. 최의연 슛! 골! 어, 침착하게 반대편으로 찔릅니다. 최의연 첫 번째 골 성공. 네. 첫 번째 키커 정우영이네요. 자, 인천의 키커는 자, 인천의 아, 김정민이군요. 자, 9번에 네.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자, 9번의 김정민. 자, 9번의 김정민 선수가 첫 번째 킥을 차게 되겠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 네. 오늘 아쉬운 슈팅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죠. 자, 뒤쪽으로 김정민 슛! 어! 자, 중앙 쪽으로 강하게 차놓습니다. 과감해요. 네, 자, 양팀 첫 번째 키커 모두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1대 1입니다. 자, 이호초등학교 4번의 전영광 선수인데요. 네. 자, 두 번째 키커는 4번의 네. 전영광. 자, 침착하게 찰 필요가 있습니다. 슛! 어! 자, 골입니다. 아, 들어갔네요. 예, 들어갔네요. 네.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골문 뒤쪽에 있는 모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네. 자, 골문 골망은 출렁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로 자, 2대 1 앞서 나갑니다. 자, 정우영인데요. 자, 10번의 정우영. 자, 인천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자, 10번의 정우영 선수가 두 번째 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우영 슛! 어! 자, 골 골포스트를 맞고 골포스트를 맞고 나옵니다. 네, 자, 오늘 골포스트 많이 맞추네요. 자. 자, 이렇게 되면 2호 초등학교가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유리해지고 9번의 차동환이죠. 네. 자, 오늘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차동환. 9번의 차동환. 자, 볼을 신중히 넣고요. 자, 차동환. 뒤쪽으로 많이 물러섭니다. 자, 이건우와의 대결. 슛! 오! 차동환. 자, 이렇게 되면 3대1로 자, 앞서 나갑니다. 자, 박준필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겁니다. 네, 세 번째 키커는 자, 주장을 차고 있는 박준필 선수. 오늘 수비에서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승부차기는 경기 내용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르거든요. 자, 박준필 하나의 실수로 자, 신중하게 차야 됩니다. 슛! 과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3대 2. 자, 이번에 차는 킥이 중요한데. 네, 자, 네 번째 키커는 자, 고글을 쓰고 오늘 경기에 임했던 5번의 안동민. 자, 5번의 안동민 최후방 수비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건우 골키퍼 과연 자, 안동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32강 전부터 무실점의 기록을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그렇죠. 자, 안동민과 이건우. 자, 안동민, 안동민 슛! 슛! 골! 골이죠. 모서리 쪽으로. 자, 32강전부터 승부차기를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자, 킥에 대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 김민우가 네 번째 키커로 차는데. 네. 자, 아직까지는 이호초등학교가 4대 2로 앞서고 있는데요. 자, 자, 네 번째 키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경기는 끝이 납니다. 끝납니다. 자, 김민우의 킥이 중요합니다. 김민우! 아, 끝났습니다! 이호초등학교 4강 진출! 또 자, 프로팀을 이렇게 이호초등학교는 행운의 팀이 되어버리네요. 또 프로팀을 눌렀어요. 자, 프로팀을 자, 몇 개를 이기는 아, 겁니까? 연속 두 팀을 프로팀을 이기는데 네. 자, 바로 어제 부산 유나이티드 유소년 팀을 네.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자, 이기고 지금 8강전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강팀으로 자, 꼽히고 있던 인천 유나이티드까지 자, 꺾으면서 4강의 마지막 티켓을 따냅니다. 자, 한 명이 퇴장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자, 숫자적으로 불리한 네. 상황에서도 자,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만들어내는 경기 2호 초등학교. 자, 반면에 인천 유나이티드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됐어요. 네. 인천은 정말 아쉬운 결과고요. 네, 자, 양팀 득점을 기록을 하지 못하고 0대 0에서 승차의 끝에 4대 2로 경기 2호 초등학교가
자, 승부차기 끝에 4-2로 이기고 4강전에 진출합니다. 자, 경기 좀 총평 좀 해주시죠. 오늘 경기 인천유나이티드와 이호초등학교 정말 박빙의 승부 펼치면서 득점은 없었지만 정말 재밌었고요. 네네. 이 경기를 비롯해서 오늘 펼쳐진 모든 경기에서 네. 수고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네. 이제 4강에 진출한 팀들 결승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경기까지 모두 중계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자, 네 번째 경기는 이호초등학교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꺾었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는 중계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민 해설위원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자, 저는 지금까지 구자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